청취자 안녕하세요. 구라팀입니다. 철권 8이 나오기 이제 하루 전인데 드디어 철권 8 마지막 캐릭터 데빌진 트레일러가 공개가 됐습니다. 마지막 캐릭터인 만큼 그리고 철권에서 가장 근본인 캐릭터인 만큼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남포에서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같이 보시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아, 데빌진. 걱정이 살짝 되기는 하는데 이제 진짜 하루 남았고 이제 이것도 볼 날이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길고 길었다 철권 7. 9년. 그리고 철권의 마지막 캐릭터 트레일러 데빌즈 다 예상을 한 바긴 한데. 야, 고라비 과감 넥스트. 아, 데빌즈. 처음에 약간 근본 느낌이죠? 오, 저거까지 확정으로 들어가네? 이야, 바뀌었네. 많이 바뀌었는데 느낌이? 살짝 많이 바뀐 느낌인데 형님들 나는 보면서? 와, 헤븐즈? 여기 바닥이 깨지고. 멋있는데 약간 막 마인드가 내가 보기에 맵도 괜찮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맵이 준이랑 싸우죠. 엄마죠. 엄마랑 싸울 때 이렇게 되네. 좋죠. 우와, 캐릭터가 되게 많이 바뀌네. 뭐야, 대분이 되게 멋있게 바뀌었는데. 기운추. 아, 뭐야 이거. 우와, 미쳤는데 캐릭터? 이거 너무 멋있게 바뀌었는데 캐릭터? 야, 이것도 확장이야? 야, 무관 되게 확장이네? 이거 나타니? 엄마 던지네. 아, 이게 역시 레이저치네. 야, 이게 역시 레이저치네. 야, 데빌진 졸라 멋있게 나왔다 진짜. 진심으로. 와, 나 데빌진 많이 하겠는데? 와, 데빌진 트레일러를 좀 봤는데요, 형님들. 이제 데빌진 트레일러를 보고 같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데빌진, 너무 멋있게 나왔는데? 좋게 나온 것 같은데, 데빌진 나는? 데빌진 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근데 데빌진 원래 처음에는 무조건 좋게 나오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똑같죠, 이거는? 이거는 뭐, 그냥 건데. 이게 맞았을 때, 원래는 넘어졌는데, 섬광이 들어가는 게 좀 신기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섬광 모션이 좀 달라요. 원, 원, 투. 지금 보시면, 때리는 모션이나 막타가 조금 달라. 원, 원, 투. 섬광. 좀 날아가죠. 맞고, 드디어 대종이 바뀌었어요. 대종이 이타가 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득 같아, 느낌이. 와, 이거 대박인 게, 이거 엄청난 변해, 형님들. 이게 지금 11딜캐일 텐데, 13딜캐는 아닐 것 같은데, 13딜캐인가? 아, 나 차차가 없어. 11딜캐 맞네. 11딜캐 맞네, 대종 1타네. 근데 2타가 원래는, 대종 2타는 원래 데빌진 때려도 좀 애매한데, 나락 2타로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지금 보시면 이득이 데빌진이 먼저 풀렸어요. 캐릭터는 안고 저 나락 2타는 원래 이득이죠. 플러스 4에서 5 정도 되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좋아진 거야. 데빌진 상대 안진자 대해서 4 정도 5 정도 되는 것 같고 데미지도 꽤 세 보이거든요. 이펙트 떠서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 이득을 표현하기 때문에 지금 신기술 보여주죠. 신기술. 와, 신기술 찍고 하단에 있을까지 확정. 다시 한번 천천히 볼게요. 개멋있는데. 맞고 11에서 딜캐 나락 이펙트 터지고 여기에서 이득 포연하면서 때리고 하단 레이드까지. 와, 개멋있다. 지금 이 맵이 형님들 무슨 맵이냐면 철권 6 노멀진 맵이에요, 형님들. 이 맵이 철권 6의 노멀진 맵인데 지금 보면 뒤에 공간이 막 허무의 공간이 있고 막 꿈 느낌이 날잖아요. 꿈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맵이 지금 이 맵이 아마 데빌, 그니까, 노멀진, 진카자마의 약간 꿈속에 있는 그걸 표현한 것 같아, 맵이. 이 맵이 철권 6 노멀진 맵이거든요. 뒤에 보시면 부셔지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그걸 아마 멋지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랑 마치고, 레이저, 토네이도죠. 그 다음에, 신기술, 하고,
와 졸라 개멋있다. 와 개멋있다. 나락 레이저 신기술 때려주고 땅땅 찍고 레이저. 오, 개멋있는데 이거 보면 아마 나락 데미지가 좀 많이 세진 것 같아요. 헤븐즈 로 바닥을 찍는데 보시면 바닥이 깨지죠. 바닥 깨지고 밑으로 떨어지는데 아까 꿈 표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옥으로 3타. 연옥 3타가 토네이도죠. 연옥 3타 토네이도에서 이거 찍기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연옥 3타가 그냥 콤보를 때리고 마무리용으로 콤보를 때리고 그냥 그 정도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연옥 3타 다음에 토네이도가 되면 이 다음에 이 기술을 솔직히 거의 안 쓰잖아. 이거 솔직히 예능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 기술의 활용도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누가 써 솔직히. 철권 세븐까지 이 기술 아무도 안 썼어. 솔직히 이거 예능 기술인데 이제 연옥이 토네이드 되면서 이게 확정타로 들어가는 거로 해서 활용도를 좀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사실 쓸데없는 기술들도 많은 편이긴 했었는데 철권 세븐에서 이런 활용도를 하나씩 준다는 거 자체가 어쨌든 저는 뭔가 생각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똑같죠. 그 다음에는 찍고 그리고 엄마죠. 진카자마의 엄마가 준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기를 모으잖아요. 준 자체가 이제 이런 데빌의 힘을 억제할 수 있거든요. 네, 데빌의 힘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억제를 못한 거죠. 엄마의 엄마. 근데 엄마를 소풍으로 떼입니다. 소풍 히트버스트. 히트버스트가 구엠발이죠. 신기술 기상 왼발 찍고 자세에서 토네이도에서 발차기. 이거 좀 멋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데빌진이 날개가 달렸을 때 날개 달리는 기술인데 뭐 날라다니는 기술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드디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상 왼발 신기술 날아가고 찍고 토네이도. 그러면 아까 저 찍기 토네이도가 무슨 얘기냐. 중단 찍기가 있었잖아. 또 발 찍기가 아니라 중단으로 내려 찍는 게 있었잖아. 그리고 하단 레이저가 있었는데 그 앞으로 날아가는 상태에서 발로 내려 찍는 거나 저거랑 이지가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기술 발차기 황혼으로 하고 뒤로 날아가는 게 신기술이 생겼어요. 황혼으로 찍고 뒤로 날아가는 거. 황혼 다음에 뒤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날개 있는 게 의미가 좀 있어요. 이제 하고 인게이저에서 이득 챙기고 그 다음에 신기술. 이게 잡기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날아갔을 때 지금 보여주는 기술도 있잖아. 지금 날아갔을 때 지금 보면 날아갔을 때 보여준 기술이 몇 개가 있어. 아까 뭐 나락 다음에 콤보 용으로 해서 마지막에 하단 레이저 때리는 4타 신사타 이런 콤보라든가 아니면 하단으로 때려서 토네이도가 된다거나 아니면 중단 찍고 레이저라든가 막 이런 게 몇 개가 있는데 이 앞으로 날아갔을 때 이득을 챙겼을 때는 그 다음에 이지 선다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잡기죠? 딱 봐도 잡기죠? 이거 스매시 같기도 해 지금. 지금 느낌이 스매시 같아 나도. 잡기 같아 나는 이거. 이거 잡기 같아 느낌이. 근데 스매시 같거든? 그러니까 잡기 스매시 같아. 이거 잘하면 안 풀리는 잡기일 수도 있어요. 어, 개많이 갈 것 같은데. 비온축 이제 비온축 인게이저. 와 이것도 스매시 같은데 느낌이 아닌가? 이것도 스매시 같은데. 하여튼 인게이저에서 중단으로 뭔가 생기는 뭔가 있죠? 지금 아 아니구나 스매시 아니구나. 아 이게 스매시구나. 지금 이게 스매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여기에서 히트해서 강화되는 기술 같아. 이게 이거 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저 쓰는 게 이게 히트해서 히트를 소비하는 기술 같아. 그 다음에 히트 스매시 나다다다 개멋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악마손 그 다음에 기상 왼발 신기술이죠. 이야 이거 개좋은데. 백로 3타에서 토네이도 되고 와 신기술 개멋있는데.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가 뭔가 기술들이 악마손 때리고 보통 여기서 떠퍼레든가 기상킥이었거든. 근데 이 기술을 이제 깔 수 있는 거야. 기상 왼발 신기술. 근데 이걸 맞으면 무관 나찰까지 들어간다는 거야. 이거 기상 왼발 카운터라면 무관 나찰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히트 대시까지 연결이 된다. 히트가 켜진 상태에서예요. 이건 히트가 켜진 상태.
그러면 무관 나찰까지는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관 나찰로 하고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저 기상 왼발 같거든요 느낌이. 저 기상 왼발이 딜캐가 없으면 얘 존나 좋을 수도 있어. 기상 무릎 자체가 기상 왼발 같은데 딜캐가 없는 것 같아 나는. 그 다음에 히트 대시에서 3타 토네이도 되고 신기도 2타 날리지. 굉장히 많이 뭘 줬어요. 그리고 이게 저는 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이게 아마 제가 이거 레드불에서 나왔던 그 쇼케이스에서 봤을 때 이게 추돌 같거든요 지금. 이게 추돌 같아. 이게 아마 느낌상 추돌 같은데 이게 추돌의 모션이 바뀐 것 같아요. 추돌? 근데 지금 보시면 추돌 때리고 나서 캐릭터가 많이 뒤로 안 가요. 아 마지막 기팔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것만 정정할게요 형님. 마지막 이거 기팔이에요. 이거 쇼케이스에서 봤던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막타가 기팔인데 2타가 상단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게 기팔이에요. 기팔 쇼케이스에서 게임 데빌즈를 그러니까 그때 누가 했었더라? 아 조커 선수가 했었는데 이거 기팔 썼는데 이게 2타 상단으로 바뀌면서 기술 모션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추돌을 지금 이게 추돌 같은데 근데 지금 보시면 추돌 때리고 뒤로 많이 안 밀려요. 보시는 것처럼 뒤로 많이 안 밀리잖아 추돌이. 이거 뭐냐 추돌 다음에 콤보가 난이도가 되게 많이 쉬워졌다는 거예요. 원래 기존의 추돌은 콤보가 뒤로 쭉 밀리잖아. 추돌 난이도가 콤보가 쉬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지 아츠 데빌진의 전통이죠. 데빌진 레이지 아츠는 위에서부터 내려 찍으면서 공중 그러니까 하단위가 안 맞는데 여전히 지금 점프 뛰어 때리죠. 그리고 레이지 아츠 연출도 개멋있어. 와 와, 이거 대변제 너무 잘 뽑았는데요? 너무 멋있는데? 와. 와, 진짜 멋있다. 와. 이렇게 해서 데빌진 트레일러도 다 보고 분석도 해봤는데, 제 예상에 철권 에이시 아마 미시마사가 엔딩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근데 미시마 사가의 중심이 되는 캐릭터가 데빌진이랑 징카즈인데 마지막 미시마 사가인 만큼 데빌진 엄청 잘 뽑은 것 같고요. 원래 데빌진은 처음에 무조건 좋게 나와요. 5부터 시작해서 5도 그렇죠. DR도 좋았죠. 6도 오리지널 개사기였죠. 태그2도 좋죠. 7도 오리지널 때 데빌진 개사기였어요. 그러니까 데빌진은 전통적으로 오리지널에서 졸라 좋거든요. 철권 7은 마지막 시즌에서 좀 안 좋게 패치가 너프가 됐는데 철권 8도 오리지널 때 대부분의 선수들 그리고 대부분의 철권하는 사람 모두 예상해 데빌진은 졸라 좋게 나온다. 많이 좋게 버프가 돼서 나올 거다 생각했는데 지금 트레일러 보니까 많이 좋은 것 같아. 데빌진. 저도 데빌진이 주캐 중에 하나거든요. 무조건 할 건데 나오면 데빌진 너무 멋있게 나왔고 성능도 괜찮게 뽑힌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카자보다도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빌진은 할 거긴 한데 너무 잘 봤습니다.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철권 8 마지막 클라이막스 데빌진 트레일러 보면서 기분 좋게 또 어쨌든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라TV도 많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스.